인터넷에도 비용 관련한 이런 이슈들도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용선 업체와 계약을 했을 시 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통신사에서 사장님께 돈을 지원금 형태로 드리는 게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이거를 숨기거나 혹은 액수를 낮춰서 잘못된 금액을 전달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온전히 사장님께 가야 될 금액인데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알아보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겠네요. 진짜. 근데 저희가 사실 매장이 많잖아요, 쓰리팝은. 어떻게 뭐 통신사와 좀 이런 제휴 할인 이런 게 좀 있나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도 대기업하고 협업을 맺은 게 있는데요. 역시! 저희 지원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쵸.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은 못해드리지만 이제 저희는 투명하게 관리하니까 그 점은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그냥 통신사 인터넷에서 이런 이슈들이 숨겨져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대리님, 첫 번째는 노아드, 두 번째는 전용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사실상 진짜로 매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결. 청결. 예. 사실 뭐 모든 사장님들이 다 머리로는 알고 계신 사항인데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5억, 10억, 뭐 20억을 투자해도 매장 관리가 전혀 안 되면 손님들은 가지 않습니다. 분명 타 업체의 손님이 다 뺏기거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결은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제 뭐 가령 뭐 복도, 계단, 뭐 화장실, 뭐 손님 자리 각 항목별로 항상 체크를 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주님들께 매장 관리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빼먹은 게 거의 없을 겁니다. 네. 사실 PC방이 아무리 크고 이제 시스템이 좋아도 가서 더러우면 내 자리나 화장실 더러우면 좀 기분이 찝찝하고 앉기 싫거든요. 그래서 청결이 또 이제 체크리스트까지 주신다니까 이것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결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다음으로는 시설물 관리가 있으신데요. 시설물 관리? 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에어컨,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같은 이제 시설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필터 관리 같은 거 이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주 1회는 청소를 해주셔야 냉난방 효율도 좋아지시고 전기세도 절약이 되십니다. 이 청소가 비용 절감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게 간과하실 부분은 아니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체크리스트에 다 있습니다. 사실 공기청정기가 아무리 있다 해도 필터 안 갈아주면 그거 그냥 더러운 공기 계속 먹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안 그래도 손님분들도 에어컨을 봤는데 먼지 잔뜩 껴있으면 매장 이미지가 굉장히 망가지. 맞아요. 네. 그게 또 신경 쓰는 게 또 이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사장님이 얼마나 이 매장을 신경 쓰나 이런 게 다 청결해서 또 한번 티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정수기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이거는 자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물받이가 더럽진 않는지 어느 분 뭐 커피를 부어놓거나 뭐 옛날에는 뭐 컵라면 한다고 막 그랬더니 요새는 아니지만 거기가 지저분하면 안 되고 이제 종이컵도 항상 비치해 두셔서 손님들이 종이컵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챙기는 습관 그래서 그것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세심한 하나하나 배려가 사실 손님들을 감동시키고 정말 신경 쓰고 여기는 정말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설물 중에 책상이랑 의자도 있는데 이제 뭐 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관리하실 건 없는데요. 이제 간혹 이제 책상 밑에 보시면 다리 받침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로 차거나 게임 안 풀린다고 발로 차거나 그러겠네요. 발로 샷건 치고
그럼 부셔지면 그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예. 뭐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의자. 의자는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특히 등받이랑 높낮이 조절하는 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 높낮이가 안 되거나 등받이 고정이 안 되거나 이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이 안 되고 높낮이도 항상 앉으면 푹 꺼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한 부분이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의자 럭킹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제 한 번씩 확인하시는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네. 어, PC방 사실 가는 이유가 PC방 의자가 또 편해서도 한몫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는데 뭐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하면 게임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덜거덕거리면 PC방 의자, 책상까지 메모, 해두기, 약속. 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자하고 책상도 다 저희 체크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희는 시설물, 뭐 에어컨, 정수기, 방금 말씀하신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부분도 체크하실 때 도움이 되라고 만들어둔 자료가 있고요. 어,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 모두에게 다 공짜로 주시는 건가요? 이거는 아무나 다 드리지는 않고요. 10년간 노하우가 함축된 거기 때문에 저희 가맹 점주님들께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주님 들만 받는 혜택 이런 특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창업 자체보다는 창업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매장 관리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매장과 사장님들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리님 1번 노하드, 2번 전용선, 3번 청결, 그리고 4번 시설물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인 것들은 다 확인했다 할 수 있나요? 사실 크게 봤을 때 이거 하나는 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죠? 일단 PC인데요. 아 PC. 네. PC방에 PC가 빠지면 서운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요새 또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고시고. 예, 그래서 요새 사장님들이 다 뭐 채굴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채굴하면 분명히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이용하시는 손님들은 게임 PC 할 때 문제가 있고 저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채굴이 안 되시고 사실상 비용에 관해서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PC 관리는 항상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게임을 하러 왔는데 PC가 안 좋으면 사실 PC방이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PC방에서 PC는 생명이니까 항상 항상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성호 대리님과 함께 PC방 창업 이후에 PC방 매장 운영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PC방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 영상 올릴 테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같이 해주세요. 댓글까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인사 마지막